스스로에 대해 다시 한번 느꼈어요. 진짜 대단한 친구라는 걸. 나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친구라는 걸. 저는 저 혼자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또 우리 승유 PD가 학대, 폭행, 감금. 아, 여기까지. 하여튼 우리 승유 PD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, 우리 기동이가 옆에서 열심히 또 해준 덕분에 저도 자극이 돼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네요. 핫도그TV 초창기 영상을 한번 오래된 동영상 순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. 제가 그때 몸무게가 65kg였어요. 65요? 65. 80kg까지 쪘어요. 15kg가 찐 거죠. 어떻게 쪘냐? 처먹고 편집하고 집에 가서 스트레스 풀려고 처먹고 자고. 요 순서였죠. 네. 예전 영상과 요즘 영상을 보니까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. 너무 돼지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. 그리고 확실하게 잘생겼단 말 잘 안 해요. 그냥. 귀엽다 정도? 착하다. 잘생겼단 말이 없어. 계기가 있긴 있었죠. 막내 PD의 반란.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시는 게 보여서 네. 진짜 뺐어야 했어요. 맞아요. 제가 맨날 일하다가 막 몸 아프다 그러고 막 응급실 가고 이러니까 회사 사람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저희 엄마 아빠까지도 너무 걱정을 하던 시기에 다이어트를 하자! 정확히 딱 마음을 먹고 먼저 SOS를 보냈죠. 선출한테. 일단 그 SOS가 저한테 SOS가 다시 날라왔어요. 와, 사람이 미치더라고요. 배고프니까 냄새랑 소리 이 소리가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. 아, 진짜 소독적이어가지고 냄새... 잠깐! 그러다 살이 들려요.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식사 자리에 효피디가 그러다 살이 들려요.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. 네. 아, 장난! 농담! 농담이고 아, 저번에 치팅데이가 있어요, 또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마지막 삼겹살 한 근 딱 주세요. 와, 하나. 싹싹 썰어가지고, 촥촥 구워가지고, 쌈에다가 그냥 탁 먹고, 자반순 딱 때리니까, 이게 사람 사는 거지. 자, 보세요. 다이어트는 저 혼자 하는 거라 그랬죠. 저만의 치팅데이가 또 있긴 있었죠. 저만의 치팅데이가 있어요. 저만의 치팅데이가 있어요. 그 대신 필수 사항이 하나 있어요. 나만의 치팅데이를 가지되 한 끼만. 그리고 주말이라고 운동을 안 하는 것은 없다. 그러니까 결국 빠지게 된 거예요. 아시겠죠? 저희가 이렇게 조금 단기간에 뺐는데 이 방법이 결코 이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보여지는 업이다 보니까 좀 급하게 뺀 건데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기동 재열이 한 달 안에 이렇게 많은 양의 몸무게를 뺄 수 있었던 생활 루틴이 어떻게 됐는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